부작은 에뮬레이터로 돌립니다. 에뮬레이터로 돌려야지 해상도가 높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영상으로 보실 때 그래픽이 좋아요. 쓰기로 돌리면 일단 해상도가 4:3이고 매우 흐릿하게 나오겠죠. 거기다 중간중간에 프레임 드랍이라던가 게임 느려짐 현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메모리 카드가 죽었어. 아예 어디로 가야 돼? 여기지? 허드. 혼돈의 거성이 지나간 후 흥평. 아이 허저 어떻게 불? 뭐야 이거? 네, 제 원래 4편 세이브 데이터는 날아가서 이 데이터는 제 게 아닌데 어쨌거나 이 데이터를 만드신 분도 이 허저가 유니크 무기로는 그 답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지 이런 사기 무기를 갖다가 만들어놨군요. 네, 누가 봐도 이쪽이 좋아 보이네. 둘 다 일단 경무기이긴 한데 여기는 거의 뭐 버티기 위주. 유니크 무기는 하여튼간에 무증까지 붙어있으면 그래도 이제 무쌍나무 빨리 모아서 써라 이런 계열인 것 같고, 이동이 여기 붙어있다는 것부터가 네, 허저의 이동속도에 답답해가지고 열 좀 받는 바람에 네, 이런 옵션이 들어간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뭐 됐고요. 아무튼간에 뭐 됐고요. 양옥이 들어갔다는 거는 어쨌거나 그 가드를 잘 당할 것 같으니 그냥. 그리고 어차피 허저가 공격 자체가 대부분 다 상대를 멀리 날리거나 이러는 게 많아서 콤보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양옥을 넣어서 그냥 가드나 안 당하게 한 게 아닐까 싶어요. 비경갑은 아마 그냥 4차지 날리고 점프 캔슬하라 이거겠지? 아마 그런 의도로 지금 껴져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미켈님 어서오세요. 말은 4편부터는 적포마만 쓰면 되죠. 3편까지는 적포마를 거의 쓰기가 어려운데 이각다리 번제를 받들기 해서는 안 된다. 군을 둘러나누어 이각을 쫓는다. 자, 어쨌거나 4편에서 만약에 캐릭터를 좀 다루기 어렵다 싶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냥 말 위에서 묻으면 됩니다. 보고! 이각은 배로 도망치는 뭐, 것 같습니다. 주태나 뭐 방덕이나 이런 애들처럼 한쪽 방향으로 하는 게 아니어도 어차피 4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말로 갖다 박는 데미지 자체가 굉장히 높아요. 그렇게는 못한다. 정글에서 게임하기 힘들다 싶으면 그냥 말 위에서 그냥 갖다 박으면서 돌아다니며 투자 난이도도 사실 외로 쉽게 깰 수 있어요. 아이 그냥 말 위에서 싸우면 돼. 웬만해서는 그 3편까지는 너무 그 적병들이 말 위에 있는 장수를 잘 떨어뜨렸는데 4편에서는 그게 좀 너무 심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애들이 잘 방을 못해. 아니 그냥 뭐 말 위에 생각이 있는데. 자, 권현두님 어서오세요. 아이 뭐 어쨌거나 이것도 깬 거 아닙니까? 아이 이것도 뭐 깬 거죠. 아이 뭐 이래도 깨는 거지. 아이 뭐 네, 어쨌거나 호저를 보고 싶다가 그 네 주요 그 의뢰였지. 아이 호저로 그 지상전으로 깨는 것을 갖다가 그 보고 싶다라는 거는 아니었잖아요. 아 이래서 네 계약을 그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간에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네 만약에 뭐 지상에서 싸운다고 하면 이렇게 날리고 뛰어야겠지. 으라차차 이러고 뛰어야지. 걷는 게 느려. 절대 내 옆에 병사들이 같이 있으면 안 된다. 내가 죽는다. 지지 않을 거야. 어? 각성인가요? 으라차차 뛰어
물러나는 것도 전략입니다. 네, 4편부터 이제 추가가 된 게 말을 탈 때 이제 이동 속도가 말을 탈 때 무적 시간이 붙어요. 3편까지는 이 말 탈 때 무적 시간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적병들 있는 곳에서 말을 타려고 하면 그 적병들에게 겁나게 그 맞아서 떨어진 거였죠. 이유가 별거 없습니다. 자, 부처검1104님 어서오세요. 아! 도망을 못 간다. 도망을 못 간다. 도저히 걸어서 도망을 갈 수가 없다. 무술서 쟁탈전 자체를 제가 이제 와서 깰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좌자가 아니라 그 하여튼간에 네, 더 센 캐릭터를 갖다줘도 제가 지금 와서 그거를 깰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옛날에는 깰 수 있을 수도 있겠지. 옛날은 지금은 모르겠다. 지금은 모르겠다. 에이 오지마라. 앞으로 일단 진짜 그 도술서 쟁탈전에 일단 클리어 자체가 그냥 그 대하, 잠시 여기서 기다려 주십시오. 자, 아키나오이님 어서 오세요. 이거 이속 20 없어요. 아까 그 다른 무기에 붙어 있던 건데 제가 지금 유니크 무기를 들고 왔잖아요. 유니크 무기에는 그 이속 없어요. 적은 정이다. 방심하지 마라. 오우야. 어젠가 미안해. 야, 역시 패스트 프렌드야. 띄워주네. 근데 내가 놓쳤네. 허저로는 허저로는 콤보가 안돼. 네, 그래도 6편 이후에 허저마냥 불러! 6편 이후에 허저마냥 네, 평타가 앞으로 찌르기만 하는 거는 아니어가지고 평타로도 충분하게 견제가 잘 된다는 게 아주 좋은 점이죠. 무쌍나무순에 자, 정도현님 어서오세요. 무쌍나무순에 도망가야지. 오, 안 돼! 어휴, 궁수가 있어! 궁수가 있어! 자, 널림 어서오세요. 적신의 손으로부터 황제의 옥체를 되찾았다! 궁수가 있어! 이대로 살려주십시오! 도망을 못 간다! 도망을 못 간다! 네, 이래서 적구마를 끼고 살아야지. 서둘러 진료석에 적을 섬멸하라. 어우, 마차! 마이 마차! 마차가 공격을 도와주십시오! 어우, 여기 사실 이렇게 구속행에 물리면 안 되는데. 더 이상 못 버티겠습니다. 급히 구원 바랍니다. 안 돼! 호조가 여기 지금 물리면 안 돼! 자, 블루기라더 에이스님 어서오세요. 호조가 여기 물리면 안 돼! 호조가 여기 물리면 할 게 없어. 도망도 못 가. 죽어, 진짜. 너, 어째, 너도 대단한 녀석이다. 아우, 저 능력 없는 하우돈. 이켜라! 언제는 내가 가져가겠다! 절대 허저는 등장을 내줘서는 안 됩니다. 등장 내주. 어? 마차가 더 좋은데? 전차 운기가
나로부터 멀어지는가. 네, 이렇게 허드는 이렇게 헌재께서는 네 조조의 간악한 소나기에 벗어나서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잘 됐군, 잘 됐죠. 자, 아까 썼던 무기가 이거였는데 이걸로 바꿔보도록 하죠. 대놓고 쓰라고 있는데 아유 저런 거 있으면 써야지 쓰라고 있는 건데. 자, 안혜선님 어서오세요. 아유 뭐 쓰라고 있는데 뭐 쓰면 되지. 아유 뭐 제가 만든 무기는 아니에요. 이것이 제갈량과의 마지막 싸움이 되는가. 자, 안혜성님 어서오세요. 내가 받는 건 아닌데 네, 일단 한번 써보죠. 간다! 간다! 진짜로 간다! 사실 무증보다 공격력이 당연히 또 좋은 게 어차피 무쌍나무가 회복되는 거는 공격력에 달려있어요. 적에게 피해를 주는 만큼 제 무쌍나무 게이지를 회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격력이 높으면 결국 그게 무쌍 증자량 특별히 달려있는 거하고 똑같으면서 오히려 적을 더 잘 죽이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공격 옵션이 있으면 차라리 그게 제일 좋습니다. 물론 공격하고 무쌍 증가량 옵션이 같이 있으면 그게 가장 베스트겠지만요. 에? 진상 듣지? 본 적이 없는데. 뭐 어디서 뭐 했나요? 죽으러 왔느냐. 아이고야, 무비하다 바뀌니까 이렇게 편한 것을. 역시 무쌍 시리즈 은근히 이빨이 커. 지시한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사바이님의 지시대로 투석의 준비를 서둘러라. 야, 이 이동 속도 옵션 보니까 이렇게 편할 수가. 이래서 그 무쌍 오로치에 가서는 그래도 대부분 캐릭터를 다 쓸만했던 거죠. 계산대로. 정말 그래도 어떤 캐릭터인지 어떤 캐릭터든지 간에 진짜 그 속성만 좀 괜찮으면 최도 어떻게든 굴릴 수가 있거든. 어떻게든 정말로 어떻게든. 솔직히 그 2편 장각이라던가 제갈량 뭐 이런 친구들도 참속성이라도 내가 마음대로 갈 수 있었으면 좀 어떻게든 할 수 있었겠죠. 근데 그런 걸 못하니까 이제 네 쓰레기가 된 거지. 기세가 약해지지 않는구나. 제갈량 녀석, 뭔가 있구나. 어, 이러면 안 돼! 네, 양속성입니다. 음속성을 넣어볼까? 잠깐 고민했었는데, 네. 뭐 넘어가죠. 지금이다! 쳐들어가라! 그냥 원래 이 세이브 파일의 주인분이 하신 세팅을 갖다가 그냥 그대로 한번 사용을 해보고 있는데 뭐 터전은 양쪽성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가드를 잘 당할 것 같은 이미지이긴 해서. 저 월령 같은 거 할 때 그냥 음속성 넣었는데 월령이라 그랬나? 제가 올린 그 4편 영상 보시면 네, 몇 명 정도 그 음속성 넣고 플레이하는 게 있어요. 촉진 내에서 기묘한 병기를 발견했습니다. 그때 아마 그 방독할 때도 그 음속성 넣고 있을 텐데. 보급로를 동시하라! 투석 준비가 끝날 때까지 견뎌라! 고분노가 저기 오른쪽 거점이었나? 아유 멀다 멀어. 사실 진상무쌍 4편은 네, 진짜 이것도 5편만큼이나 되게 그 엄격 넘 진지하게 플레이해야 되는 게임이라
왜냐하면 한 번 거치면 제가 죽거든요. 제가 양녀석 안달이나 한 번 진짜 허치면 제가 죽거든요. 여기서 견디면 이길 기회가 온다. 그래서 되게 막 집중을 해가면서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살려줘. 나에게 오지마. 저리 가 이것들아. 사실 평타도 이렇게 그냥 막 찌르면 안 되고, 네 일단 적하고 나의 거리를 좀 보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공격을 끝냈을 때 딱 이제 무쌍 게이지가 딱 알맞게 네, 차오르는 거. 투지를 캔슬을 할 만한 방법이 별로 없으니까 무쌍 게이지 관리를 잘 해줘야 돼요. 솔직히 그래서 4피는 좀 많이 귀찮아. 정말 귀찮아. 우리 군으로는 이길 수 없는가? 너 어디 가니? 무구 발견. 아유 너무 안 깨지는데. 난이도 수라인데요? 수라인데 수라니까 방금 그 화타고가 나와야 할 위치에 만두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사실 이런 데에서는 웬만해서는 싸우면 안 되는데 어우 다행히 근처에 병사가 얼마 없군요. 이러면 싸워도 되지. 미니맵 보면서 내 뒤통수에만 사람이 없는데. 근데 지금 뒤통수에 사람 왔죠. 그럼 뛰어야지.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고 싶은데 느려서 도망을 못 가네. 느려서 도망을 못 가네. 그래도 무쌍나무 게이지가 탔으면 돌려야지. 소심한 동사는 자기 손을 더럽히지 않는 주의인가? 튀어! 충분하게 튈 수 있어. 훌륭한 공격과 방어로. 절대 나의 뒷작을 네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요. 말뿐인 군사는 위병도 가련하다. 거점 습격해. 가간데? 진짜로 간다. 끝인가? 제길 족장을 잡았다. 자 유현상님 어서 오세요. 네, 그 육손이 참 그 제가 방송할 때마다 묘하게 인기 캐릭터예요. 도와주실 거라고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육손 가지고 벌써 지금 백제성을 두 번을 깼죠.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양심을 찾아주셔야 돼요. 아니 뭐 어떻게든 그 깨기는 깼는데 도와주실 거라고 네, 믿고 있었습니다. 많이 힘듭니다. 근데 월령군단이라고? 월령군단 뒤쪽 애들을 따버리는 게 차라리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월령은 저기 있고 위원은 저기 있고 위원 정도는 딸 수 있겠다. 지킬 수 없었는가? 누르는 이길 수 없는가? 캐릭터가 좀 강캐면 지금 저기 월령 따고 왔는데 네 허져가지고는 불안하니까 못 갈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거 보급 거점이면 여기 있다 보면 가끔 가다가 흐름에서 갈 때는 죽는데. 내가 날려버려 주겠다. 자 어쨌거나 싸움을 할 때는 웬만해서는 소수의 적들하고만. 자, 주변에 저에게 지금 달려드는 적이 없죠.
으쌰. 족장을 잡았다. 그리고 난 또 구석으로 절대 나의 등장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 아니 상급이면 벌써 이 상황에 이제 체력 회복 아이템 몇 개를 나왔는데. 아니 진짜 그 수다 난이도에 그 체력 회복 아이템을 안 나오게 하겠다. 뭐 그렇게 기획 짠 건 대체 누구냐? 지킬 수 없었는가? 그 양반은 이거 깨나? 싸우길 원한다. 조금은 상대할 만하겠군. 놀랍게도 평타 왕거든. 공포로 다리도 안 떨어지지. 오우야. 조금이라도 경쟁이 조금이라도 딜레이 있으면 바로 그냥 반격이야. 무섭다니까. 귀에 거슬리는구나. 3차지? 두더지 잡기? 되게 필요 없잖아 이거. 내가 죽다니 여기까지인가. 족장을 잡았다. 어? 위원, 위원 소속이구나. 그럼 퇴각하겠네. 저건 버리고. 내 공격을 받아칠 수 있겠느냐? 자, 최소한의 적들만 몰아서. 여기 우리 그 보급 거점 하나 없나? 아이씨, 이게 그 총나라로 하면 저게 보급 거점인데. 위나라로 하니까 그 공격 거점이 되네. 이리 오세요. 구석으로 갑시다. 네, 프리모 주세요. 어? 죽어. 위험한가? 아니 아직 그 총대장한테 병사 안 붙었어. 안 붙었어. 붙지 않았어. 사나이가 진군을 시작을 하는데 촉군이 퇴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웬만해서는 왼쪽에 그 증원군이 하나 오는 걸 제외를 하면 그 아군 쪽 총대장을 건드리는 친구들이 잘 없으니까 이제 그냥 마음 놓고 적 총대장만 조지면 되거든요. 내가 죽지만 안단 말이지. 벌써 왔네. 쟤네들은 그 사기가 항상 그 최대치이기 때문에 잡아줘야 돼요. 안 잡으면 우리 총대장이 털려. 굳이 저 수비병 수비 거점으로 가서 제 체력을 떨굴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여기 나와 있으면 알아서 저 친구가 나옵니다.
나오면 그때 잡으면 되지. 사실 저기 안에도 그 체력 회복 하나 있으니까 또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괜히 먹으러 갔다가 내가 처맞는 게 더 많을 것 같아. 내가 날려버려 주겠다. 아이, 저기 궁수들도 있는데 이제 왜 이렇게 요 앞뒤로 다 저기야. 이게 옛날 작품과 요즘 작품의 차이죠. 요즘 작품 같았으면 아유 저것도 뭐 병력이냐 이러면서 다 죽어버렸겠지만 앞편은 저것들하고 싸우는데 이제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어우야. 뛰어나구나. 자리 잡고 멘탈 유지하고 그렇게 플레이해야 돼. 강윤여사 전근 일단 후퇴다. 야 여기서 싸움이 이제 또 활 맞거든요. 가면 안 됩니다. 요아가 올 때까지 그냥 있어야 돼요. 요아가 알아서 올 때까지 그냥 좀 기다려야 돼. 내가 가면 내가 죽어. 야 강유사기 8단계 봐. 야 너무하잖아. 오 유니크 무기여서 참 그 보기 힘들었던 박정은 나중에 강유를 잡을 때 써야 될 것 같군요. 적들이 많을 때는 좁은 곳에서 싸우라. 이것이 호신술의 기본이라고 하죠. 그런 것을 생각해야 할 정도의 게임이 이제 진상궁극상 4편. 이거를 내가 가드 안 올렸으면 지금 저 녀석이 먼저 지금 때리려고 했다. 진짜 이 4편의 1차지를 어디에 써야 되나 싶겠지만 저기 쫓아오는 걸 갖다가 빠르게 끊어야 할 때 그때 겨우겨우 이제 씁니다. 그때 진짜 1차지라도 아니면 적에게 그 풀콤보를 얻어맞아야 돼가지고 무척이나 아파요. 뜻을 이루지 못해서 유감입니다. 족장을 잡았다. 여기까지인가? 족장을 잡았다. 미방이나 부사인이 만약에 무장 되면 동수로 나눠 연노를 반우가 나쁜 놈 되겠지. 자 월영 군단은 안 올라오니까 저 냅두도 되고. 드디어 이제 강유를 잡을 각이 나왔다.
노란 피 정도면 잡을 수 있겠지. 자, 여기서는 이제 네. 오야. 네, 수랍니다. 오이 뭐야 이거? 귀를 어지르지 마라. 자주 와라. 도망이 살 길이다. 야 강유야 내려와 내려와. 야 너하고 나하고 일대일 한번 붙자. 이리 와. 안 내려오네 저거. 여기 내려와야지 지금 싸움을 하는데. 뭐야 머령 넌 또 왜 왔어? 야 무시한다고 저게 나한테 지금 왔네? 속성이 그래도 쓸만한 이유. 좋았어. 자리 제대로 잡았어 지금. 너희들은 계속해서 홈런빵을 맞을 것이다. 귀를 어지르지 마라. 자주 와라. 뛰어나가. 기룡갑이 정말 그 신의 선물인 이유가 이런데 있습니다. 야 덤벼. 이것이 바로 지형의 이점이라는 건데. 어디로 가니? 야 일로 오라 이가. 아니 저것들 와서 싸울 거면 제대로 싸우지. 얘 체력 회복, 체력 회복하고 온 거 아니지? 어이 왜 이렇게 많어? 내가 이런 어이없는 회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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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족장을 잡았다.
회복해 부채야. 부채야 이리 와. 아니 저거 또 저거 없으면 회복을 안 하는데. 부채야 회복해. 회복해 부채야. 부채야. 아니 너 왜 말이 없어? 그렇지. 그렇지. 아니 빨리 피면 되는데. 노란 피가 오히려 더 위험해. 그래. 적당한 빨간 피가 오히려 자중하라. 나에게는 생명이다. 호전차 뭐야? 야 저리 꺼져. 야 저 양심없게 호전차를 데리고 오네. 네. 하지만 여기라면 호전차가 못 들어오지. 아유 이런 이거 어떡하나. 나 화살 아닌데. 아이고 잘 들어오셨어 강유선생. 이제 더이상 너희 도와줄 녀석은 없어. 죽어라 강유. 어? 장환이 있네. 아유 죄송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유 여기가 꿀자리야. 여기 들어가 있으면 아무도 날 못 쳐지는데. 문제는 강유도 잘 안오네. 아니 저 녀석 뭐 어디 지금 인공지능이 이상하게 걸려가지고 여기 안오지. 원래 여기 그냥 와야 되는데 말 때문인가? 아니 저 왜 자꾸 저 뺑글뺑글 돌지?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뜻을 이루지 못했어. 자 하나 더 커. 유감입니다. 족장을 잡았다. 아 뭐 급할 게 없어요. 급할 게 없어요. 급할 게 없어. 아이 올라가면 호전차 무서워. 아이 뭐하러 호전차하고 싸워. 사람은 그 사람끼리 싸워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강유선생? 응? 그렇지 않냐고. 어? 끝이 뛰어. 귀를 어지르지 마라. 죽어라. 이게 어디갔어. 나는 아직 해야 할 일이. 족장을 잡았다. 아, 뭐 이렇게 깨시면 됩니다. 네. 자 어쨌거나 네 옥준리님, 네 5,000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아니 뭐 이렇게. 아이 뭐 노력과 근성과 시간만 있으면 뭐 4편수라도 언제든지 깰 수. 어이 무기옥병 꽤 괜찮지 않네. 여 공격만 붙었으면 딱. 아 무쌍 때문에 안 되겠다. 새로운 호위 무장이 왔다던데. 뭘 파해. 이름은 좀 아까운데. 네 가라.